저는 1998년, 2008년, 2018년 책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. 2018년에 사랑 다음으로 인기를 끈 단어는 사람, 우리, 세상, 행복이었는데요. 이는 취업난과 개인화가 되어가는 사회 환경에서도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바람이 책 제목에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. 와, 경훈이 요즘 사랑하니? ING입니까? 아까 ING. 사랑은 언제나. 정신없네. 사랑은 언제나. 정신없네. 네. 우리 저 타일러도 책 많이 읽죠? 아직 대학원 다닐 때는 가독하죠. 한달 한 달에 몇 권 정도. How many books?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읽어요. 네. 그래도 뭐 이렇게 추천할 만한 도서 뭐 책 같은 거 추천할 만한 거? 리커먼드. 뭐가 좋을까요?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생각할 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전공 서적을 이렇게 읽어요. 얘기해봐요. 얘기해봐요. 우리도 다 한번 읽어보게. 청균세 이런 거 다 읽었어요. 다시 읽어보자 우리도. 그 요즘에 많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인데 네. 요즘에 막 국가주의나 내셔널리즘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. 대단하죠. 대단하죠. 뭐 약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용희 선생님이라고 네. 이용희 선생님이 그 10월의 마지막 밤. 이용 선생님. 이용 선생님이라고 하는. 사랑이랑 사랑이랑 그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. 그거 이용 씨 선생님. 나 오늘 진짜 너무 창피하다. 아니 근데 적자 이용희 선생님의 이용희 선생님의 네? 한국 민족주의라는 책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되게 흥미로워요. 그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형성되는 한국의 어떤 민족상 그런 거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. 그거 물어봤다. 아니 그